자, 여러분들, 저는 신촌에 위치한 다목적 스튜디오인데요. 저 마루왕이랑 같이 컨텐츠를 찍고 싶은 분들이 꽤나 지금 모여 계셔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조정부입니다. 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명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명문동아리 연세대학교 조정부입니다. 저희는 1961년도에 창설이 돼서 지금까지도 명맥이 이어져 있고 선배님들과 아직도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보다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더 깊고 성적도 우수한 뭐 동아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조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영웅통계학과 엄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이게 로잉머신이고, 근데 이것을 저희가 물 타기 전에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실제 배 위에서 힘을 쓰는 동작이랑 똑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 물이 얼면은 실내 선수들이 못 쓰잖아요. 그때 겨울 때 사람들 굴리려고 만든 기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동작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 동작으로부터 허벅지로 쭉 밀어줄 겁니다. 이때 상체 먼저 열리면 안 돼요. 쭉 밀어주면서 자, 허벅지 힘 쓰고 허리 넘기 힘 쓰고 그리고 팔로 가볍게 명치까지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 여기서부터 온 순서에 역순으로 똑같이 가시는 거죠. 팔부터 펴고 허리 숙이고 골반 접어서 쭉 앞으로 가면서 자 여기까지가 한 동작입니다. 아... 자 천천히 다리 밀고 팔이랑 같이 등을 눕고 그쵸? 네. 그 다음에 팔, 등 다리, 아, 다리 접고 한 동작이군요. 예, 비교하자면 데드리프트랑 조금 비족한 게 아. 이게 등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 쭉 일어난다? 다리로 일어난다. 이게 대부분 로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이 돼서 당기는 운동이나 이렇게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데드리프트 동작이랑 똑같네요.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예. 오, 일단 허벅지를 먼저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드라이버에서는. 네, 허벅지 쓰고,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아, 앉아보세요. 네, 제가 한번. 아유, 말. 네, 그, 기운이 있어요. 1000m 제가 한 4분 나왔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아주 잘하셨어요. 아우 내추럴합니다. 네. 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넓게 잡으셔야 돼요. 왜 넓게 잡아야 돼요? 실제 배에서 오를 실제 배에서 노를 잡을 때는 이렇게 좁게 잡으면은 노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컨트롤하기. 예. 그래서 넓게 잡아요? 네 넓게 잡으시고. 아, 그다음에요? 네 그리고 발 뒤꿈치가 많이 뜨는 게 안 좋아요. 그러면 등 힘이 먼저 들어가서. 너무 좀 다리 힘이 제대로 안 먹어요. 뒤꿈치 어떻게 해야 돼요?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쭉 앞으로 가보실게요. 자, 종아리 수직인 상태에서 등 펴시고 이 상태에서 다리로만 쭉 밀어주시면 데드리프트 할 때 이렇게 등척성 운동하는 것처럼. 자, 이제 허리를 넘겼으면은 여기서 착 마지막까지 당겨주시고. 필 때까지 그럼 손 쓰지 마요? 네, 그렇게 딱 뒤로 젖힐 때까지는 팔은 그냥 거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실제 배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오, 몸이 되게 단단하시네. 오, 발 피시고. 자, 팔부터 피시고, 그리고 허리를 숙이시고, 그리고 이제 골반을 잡아서 이렇게 쭉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예, 역순으로요. 제가 한번 구분 내기 해볼게요. 예. 자, 땡. 하나, 예. 둘, 셋. 네. 아주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너무 딱딱해요. 관절에 좀 더 기름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무릎이랑 팔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같이 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 팔에 걸리니까, 아. 팔 펴고, 허리 숙이고, 다리를 접어주셔야 돼요. 아, 이게. 예. 그냥 이제, 이거 보면 크로스핏 같은 장면 네. 같은데. 동작이 굉장히 어렵군요. 아, 생각보다 신경 쓰기 많습니다. 자, 팔허리 다리. 예. 네. 앞으로 이제 천천히. 앞으로 천천히. 자, 천천히. 팔, 허리, 다리. 자, 땡길 때 후. 아유, 매, 후. 자, 팔, 또 팔하고 무릎하고 같이 왔어요. 팔하고 무릎하고 되게 친한가 봐. 아니 근데 이게 아 잠시만 이게 데드리프트랑 똑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 예. 내려가고 하는 건데 네네네네네 빨리 익히십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후 하고 들이마시면서 앞으로 후 들이마시고 또 팔하고 무릎하고 친해졌어. 천천히 자, 앞으로 갈 때 천천히
앞으로 가는 동작을 리커버리라 그래가지고 쉬는 거예요. 몸에 힘을 쭉 빼고 천천히 앞으로. 자, 허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숙인 것도 안 좋아요. 선수분들은 500m 몇 초 정도 나오나요? 저쪽에 한 면, 저쪽이 아니 노란 머리는 24초. 1번 24초요? 예. 네. 자, 그럼 제가 500m 세팅을 해드릴 테니까. 네. 마랑님께서는 워낙 몸이 좋고 그러시니까. 아, 만져보니까 단단하더라고. 그래서. 몇 초 주실 겁니까? 한 1분 45 언더 정도는 되셔야. 뭐라고요? 1분 45초 아래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분 45초 아래. 아이,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도서! 가보자! 갑시다. 땡기시면 됩니다. 자, 8월이 다시 신경 써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더 세게. 좋아, 좋아, 좋아. 더 세게. 왜 떨어지네. 나와요. 35 언더 가자. 8월이 다리. 무릎이랑 팔이랑 친하잖아. 자, 땡기고. 후. 자, 후. 후. 아, 40 언더 그냥 나온다. 40 언더 그냥 나온다. 쭉쭉 땡겨주세요. 좋아,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계속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좋아요. 자, 땡길 때 후 앞에 계속 꼬고 후 자세 좋아요. 자세 무릎 8월이 다리. 자, 이때부터 더 힘들어. 이때부터 힘들어요. 앞에 보세요. 앞에 8월이 다리 팔부터 나가고 떨어지잖아. 더 세게. 32 갑시다. 32 더 세게. 지금 더 세게 밀어야 돼. 더 세게. 명치까지 끌고 가. 명치. 좋아요. 라스백. 앞에 보시고. 선생님 끝까지. 자, 마지막까지. 자, 여덟 개. 일곱. 여섯. 4개 더! 하나! 둘! 셋! 아, 잘했습니다. 몇 초 나왔죠? 1분 34초 나왔습니다. 1분 34. 네? 1분 34. 제가 이제 배워봤는데,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부원 대원들도 다 많이 나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팀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원팀 원스피릿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3대3 대결로 종목은 이제 3대3 1000m 릴레이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선두를 하든 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하든 지치면 나오는 걸로. 1000m죠? 300m 하세요. 네. 500m 하세요. 500m? 아, 500m 해야죠. 오케이. 500m 하시고 내가 200m 하겠습니다. 아, 1번 누가 스타트 하는 게 나아요? 나 1번 할게. 1번. 1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텐션.
팀이 3분 4초가 나왔고 한 우와. 팀이 3분 5초가 나와서 우와. 1초 차이로 승부가 갈라졌습니다. 이 팀입니다. 조종에 관심 가져다 주시고 혹시 크로스핏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물 위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조종부 마랑TV 마랑이었습니다. 로바. 로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유튜브 새로 시작했거든요. 저 유튜브 최대 형이에요. 최대 형. PE 프로 최대 형. 그래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네, 아주 열심히 잘하셨습니다.